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하니아. 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기침 소리,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의학적 관점으로 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리적 작용. 자, 이거는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폐는요, 여기 보면은 흉강 속에, 자, 해부학적으로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와 호흡을 주관합니다. 호흡을 주관한다는 건 아시겠죠? 저희가 공기를 들어 마셔고, 폐에서 그 공기를 이렇게 받아서 그각 인체로 보내잖아요. 네, 그건 이해가 되시고. 또, 기를 주관합니다. 자, 예전에 폐기가 약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우리가 폐기가 약해서 그래. 또, 폐기를 키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런 거와 또 관련이 되고. 또, 우리 몸에 체액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선발작용. 기를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땀구멍을 열어줘서요. 땀으로 그 체액이 배출되게 합니다. 그리고 숙한. 기운을 아래로 내려줘요. 그래서 자, 그 수액을 방광으로 내려줘서 우리가 소변을 볼수 있게끔 이런 그 생리적 작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피부는요, 우리 피부와 그리고 체표의 털 그리고 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코와 밀접하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코와 밀접하기 때문에 폐기가 조화로워야지 우리가 냄새를 참잘 맡고요. 자, 예전에 무슨 요리를 잘하려면 좀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폐기를 강하게 조화롭게 만드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피부 미인이 되시고 싶은 분들, 자, 폐기가 약해요. 그러면 피부에 핏기도 없고 피부도 거칠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가 건강하고 폐가 건강해야지 우리는 피부 미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우리의 폐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폐에 좋은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자, 음양 오행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음양 이론은요, 우리 이 세상, 우주 만물은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서 음과 양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서로 대립, 조화하면서 이루어져서 우리 현상계에 사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론이고요. 자, 오해는요, 세상 만물을 다섯 가지로 나눈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요 다섯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이 다섯 가지 성분의 세상의 사물,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 각각 결합시켜서 오행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러면요, 자, 폐는 오행으로 볼때 뭘까요? 네, 금입니다. 자, 자, 매운맛, 신맛, 신이 막그 사워의 느낌이 아니라 매운 신, 자, 매운맛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폐가 안 좋을 때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 중에 파가 있어요. 이거 야채죠, 파. 매운맛이 있죠? 근데 약재 중에 총백이라고 있어요. 총백이 뭐냐면, 파가 있으면 파뿌리, 그리고 하얀 부분, 그 부분을 잘라서 말린 게 총백인데요. 초기 감기에 쓰면은 아주 잘 듣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할 때, 막 독감 유행할 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때 꼭그 환자분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세요.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한몇명 정도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하고,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꼭 제가 감기 걸린 것처럼 막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막 목도 컬컬하고, 막 이렇게 뭐
막 몸도 좀 근육통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감기에 먼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매운 음식을 먹어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 파, 마늘, 양파, 콩나물, 고춧가루 팍팍 해가지고 매운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밥한 공기를 해서 막 먹고 하룻밤 잤어요. 아주 푹 잤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한약적으로 볼때 매운맛은 폐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폐를 도와줘서요. 기를 위로 올려줘서 가래, 콧물로 바이러스 배출하게 해주고요. 땀구멍을 열어줘서 땀을 발산하게 해줘서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에 좋은 음식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라지 콩나물국 아세요? 콩나물국이 그냥 도라지를 넣은 건데요. 되게 쉽죠? 자, 도라지는요, 폐와 기관지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래를 삭혀주고요. 콩나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많아요. 그래서 감기에도 좋고, 그리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걸리셨거나 아니면 감기 기운이 좀 있다 할 때, 도라지 콩나물국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것도 생활 속의 습관이에요. 자, 폐 기운이 왕성할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자, 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시는 너무 어렵죠?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우리 폐가 왕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활동만 해주셔도 폐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러면 좀 폐기가, 강해지는 것을 돕겠죠? 근데 요즘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좀 일찍 일어나셔서 그 시간대에 일어나시는 것만으로도 자, 폐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즘 겨울이라서 저는 요즘 좀 늦게 일어난 편인데요. 이상하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는 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때 눈이 딱 떠집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면, 좀, 정신이 참 맑아요. 그리고 하루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참꼭 폐기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뭐, 강하게 해야 돼? 막 이게 아니더라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폐를 강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의 습관. 자, 폐는요, 슬픔에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자, 국제시장이라고 혹시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영화의 시작이요. 흥남부두에서 철수, 그리고 흥남부두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첫 장면이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3명인가 4명. 이렇게. 그래서 아빠는 뭐 이렇게 뭐 둘째를 얻고 막 이런 식, 뭐, 엄마는 막내를 얻고, 첫째 오빠는 뭐 셋째를 얻고, 막 뜁니다. 그 함선까지 타야 돼요. 거기를 탈출해서. 막 뛰어요. 근데 안타깝게, 첫째 오빠가 막 오빠도 어리죠.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꼬맹이가 또 꼬맹이를 얻고 뛰어요. 막 뛰는데, 그래서 배를 올라가다가 여동생이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막 정신없이 올라왔는데 여동생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걸 알고 여동생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래, 니들은 가라. 나는 여동생 찾아서 갈게. 하면서 그 가족이 막 졸지에 이산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만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되게 슬퍼요. 우리 조상들의 되게 슬픔. 그 전후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하고, 그 당시에 그6.25 사변 후에
얼마나 생이별이 많았겠어요. 그 생이별뿐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 가족들, 내 친구, 뭐 내 전우가 죽는 그런 장면도 목격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에 폐결핵 환자가 수백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영양분도 부족하고, 이렇게 청결하지 않고, 뭐 약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한의학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자, 너무 슬펐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덮은 거죠. 그 당시에 영화나 노래 한번, 저도 그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들어보셨나요? 참, 이렇게 한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음악 소리나 너무 슬퍼. 왜? 우리 마음이 슬프니까 그 예술 작품도 슬픔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방 천지가 그냥 슬픔, 슬픔, 슬픔. 그래서 우리 폐가 그 반응을 한 거죠.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씨를 그냥 샀는데 이유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워낙 대한민국에 폐결핵 환자가 많아서 그 폐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서 그 씨를 팔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씨를요.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그만큼 그 당시는 참 절박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폐는 슬픔에 반응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의 폐는 손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플 때요, 저는 이 슬플 때 나 안 슬퍼 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슬플 때는 내가 슬프구나 인정하고 울고 뭐 이런 거 되게 그것도 좋아요. 왜냐, 울면서 저희는 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카타르시스도 느끼면서 그 슬픔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갇혀 있는 거는 폐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조화롭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감정들 역시 우리가 잘 다스려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폐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릴게요. 유칼립투스라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비 오는 날 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비가 오고 이렇게 막 스키도 차고 춥고 그래서 차 문을 다 닫아놨죠. 그 작은 승용차. 근데 한 명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막 가래가 낀 거렁거렁아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칼립투스 한 방울을 그 친구 소매에 딱 떨어뜨리면서 이거 향 좀 맡아봐. 좀 기침 가라앉고 이게 가래가 좀 가라앉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떨어뜨려줬더니 그걸 맞더니 기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놔! 이러는 거예요. 내놔! 팍 가져가더니 막 뿌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그게 얼마나 정유잖아요. 에센셜 오일은. 다른 분비물이 아니라 정말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쎘겠어요. 그 차 안이요. 유칼립투스 냄새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랬죠.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막 뿌리면 어떡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좀 얼마 지나지 않더니 그 친구 기침이랑 그 가래 거렁거렁한 게 싹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덕분에요. 그 유칼립투스를 하도 뿌려대가지고 차 안이 정화가 됐습니다. 자, 유칼립투스의 그 항균 작용으로 차 안의 공기도 정화가 됐고요. 또 각성작용으로 그 운전하는 그 친구의 졸음을 좀 몰아내는 역할도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폐에 좋은 에센셜 오일로 유칼립투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주의점 말씀드려야 되죠.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은 역류와 인산분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요, 정유기 때문에요, 꼭그 사용법을 잘 아시고 숙지한 다음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폐에 대해서 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폐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뭐, 우리 마음의 습관, 그리고 폐에 좋은 음식,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폐를 왜 건강하게 하고 싶냐면요. 저도 피부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폐를 건강하게 해서, 피부 미인이 될수 있게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피부 미인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다음 이야기는 비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